네, 가파도 블랙입니다. 한일전 한국팀 공격 컨텐츠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지금 로케이션 굉장하죠. 거의 청와대 같은 곳에서 으리으리한 곳에서 찍고 있는데 대관료가 엄청납니다. 하지만 또 이럴 때 또 우리 한일전 블랙컴백 응원한다고 박형에서 광고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보시면은 여기 아 배고파서 너무 힘든 이 감량 기간에 선수들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형의 제품들이 벌써 7종이나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몇 층으로 나가죠? 7층입니다. 근데 여기도 7종입니다. 와. 이야, 챔피언급들이 다 모였다 이겁니다. 예. 챔피언의 닭가슴살.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알아요? 닭가슴살이 아니에요. 닭다리살이에요. 통다리살. 그런데 살이 안 찐다. 감량인데도 먹어도 되는 거죠? 아이고 문제 없죠. 저는 무제한급이라서 감량이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찍어야 돼요. 두께를 지금 탈출 못하고 계시는데 검정에 심화카세 한번 가겠습니다. 먼저 저염라인 한번 드셔보시죠. 이거는 이제 아무리 감량기간에 먹어도 돼요. 이게 왜냐? 저염, 소금을 뺀 거거든요. 이거 굉장히 담백하고 일단 너무 부드러워서 좋은데요. 이래서 다리살을 쓴 거예요. 가슴살은 뻑뻑해서 이게 힘들거든요. 엄청 부드러운데. 네. 이거는 이제 간이 돼 있습니다. 훈제 맛은 이게 먹으면 심심하지가 않네요. 불맛이 살짝 나요. 이거를 지금 이렇게 냉동고에 넣어놨다가 먹고 싶을 때 꺼내서 전자레인지 돌리면 끝. 안동찜닭 드셔도 돼요. 이게 이제 스테디셀러. 와우. 이거는 치킨 시키면 느낄 수 있는 그건 딱 그 느낌이죠. 진짜 맛있어요. 자 이거 이건 소세지라 굉장히 흉측해 보일 수 있지만 안전합니다. 드셔보시죠. 근데 발구 선수 또 이러다가 개체질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네. 제가 개체를 성공하면은 이거는 입증이 된다 이거예요. 반대로 아, 이거는 이제 많은 격투기 선수들이 좋아한다고 합니다. 어쩌겠어. 이거는 흑마늘이 아니라 제 흑마법 지금 홀리고 있어요 여기. 자 베스트셀러입니다. 직화 스리라차 통달살. 매콤한데 식감이 부드러우니까 너무 맛있는데. 이것도 불맛이 나죠.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군필들은 아시죠? 다 군필이신가요? 아 그럼요. 저 4년 갔다 왔습니다. 특정 사죠? 그럼요. 어디? 전 공익 났어. 아 이럴 수가. 그래도 공익도 이건 드실 수 있습니다. 왜냐 맛다시거든. 오. 야. 밥에만 비벼 먹어도 맛있다는 그 맛다시. 어 맞아 맞아. 예. 좋아한다. 그래서 이거는 밥이랑 같이 먹을 수 있는. 아 냄새가 너무. 진심이다. 치킨맛 난다는 거 한번 먹어보고 싶은데 지금 감량 때문에. 와. 그 원래 먹다 즐겼습니다. 닭가슴살이 아무리 칼로리가 낮아도 염분이 좀 있거든요. 근데 저염 닭다리살 먹으니까 진짜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진짜 이거는 먹어도 된다 무조건. 지금 제가 볼 때는 드시고 있는 이 페이스가 더 이상 광고를 진행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콘텐츠 한번 보러 가시죠. 촉촉하시겠네요. 진짜 다 먹을 줄 몰랐네. 파이터 분들이 지금 재고를 털어가고 있습니다. 한 박씩씩 보내주시고 아, 너무 잘 살고 운동 네,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닭형 사랑합니다. 예, 9월 18일 도쿄에서 이제 열릴 한일 2차전 딥과의 대항전 두 번째죠. 일주일 반 정도 앞으로 다가왔는데 이제 일본으로 출격하기 전에 이제 7명의 대표 선수들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다들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일본 딥과의 관계가 좋지 않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외부에서 봤을 때는 이제 막 안 좋아지는 것 같지만 우리는 이미 감정선이 약간 흐트러진 지 꽤 됐죠. 왜냐면은 더블 타이틀전으로 진행한다고 이미 몇 달 전부터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는데 한 달 반 정도 남긴 시점에서 말을 바꿔버려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최근에 좀 강하게 답변 영상을 찍었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회신이 왔고 협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브레이킹 뉴스를 먼저 전달드리면은 아톰급, 팬텀급, 나이트급만 더블 타이틀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확정이 됐고요. 중량급 같은 경우는 벨트를 뺏길 것 같은 확률이 높다라고 느껴서 아마 안 벌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괜찮으신가요? 네. 원래 더블 타이틀 굉장히 욕심이 많으셨잖아요. 네. 진짜 하고 싶었는데 뭐 아쉽지만 그래도 상대에는 이제 변화가 없기 때문에 공포가 뭔지 제가 느끼게 해드리겠습니다. 진짜 공포가 뭔지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고요. 더블 타이틀 일단 이 세 체급에 대해서는 괜찮으신가요? 세 분은? 네, 괜찮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타이키 대표 같은 경우는 오히려 확실히 본인들이 이길 거라고 생각하는 체급은 아톰급, 플라이급, 패더급입니다. 그냥 그래서 오히려 내 챔피언들은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본인들이 의외로 승률이 적다라고 대표가 판단한 것 같아요. 사이키 대표님이 그 맨날 맛있는 것만 많이 먹으니까 제가 봤을 때 뇌에도 좀 지방이 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좀 끊으셔야 돼요. 식단 조절하고 살도 빼시고 그래야 이게 뇌가 잘 돌아가는데 그 부분이 지금 막혀 있어요. 대표를 상대로도 트래시 토킹을 더 서슴지 않는 그런 팩트만 말합니다. 아, 지금 일본에서는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머리 민 거랑 그리고 또 개최 실패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기면 장땡이다라고 했던 그 대사가 일본 격투기에서도 확실히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의아하네요. 의아한가? 어느 부분이 의아하시죠? 저는 이제 좀 무시하고 있다는 게 의아합니다. 플라이급 같은 경우는 무조건 이기고 간다라고 이제 사이키 대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1경기도 한 것부터가 비슷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길 거기 때문에 이제 기세를 먼저 한국으로 가지고 가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게 지금 들어보시면 조금 상황을 아시겠죠? 이 대표가 생각하는 거랑 선수들이 생각하는 거랑 약간 싸움이 달라요. 대표는 사우리 선수를 제외한 챔피언들이 좀 불안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오히려 광남 선수랑 바이퍼 선수의 그 상대들은 좀 자신 있어 하는 타이틀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저희는 만족하지 않나요? 더블 타이틀을 새 체급이라도 얻어낸 게 우리가 가져갈 거 아니에요? 가지고 오겠습니다. 예, 꼭 가져주시고 부럽습니까? 아, 하여튼 그렇게 됐고 체급별로 한번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아톰급부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상대 선수는 진짜 일본에서 적수가 없는 선수입니다. 이제 사오리 선수 레슬링을 보면은 초자보다도 실력이 미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훈육하듯이 제가 레슬링으로 훈육해줄 거고 그리고 한번 한국인 선수에게도 패배를 당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다시 한번 한국인에게 패배를 당하게 해보고 싶습니다. 아, PTSD를 안겨주겠다? 네. 이런 거요? 아, 진짜 영상 보니까 그 레슬러기 때문에 더 쉽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탑 포지션이든 바텀 포지션이든 다 유리하다고 하더라고요. 서브미션 캐치가 뛰어나서 본인 그러기엔 너무 짧지 않... 네. 아, 5cm 차이 나죠, 키가? 아, 네. 한 7cm 차이 나요. 아, 7cm가 그쪽은 5cm라고 하던데 50만원. 아니요, 제가 2cm의 자존심이 걸리는 거예요, 약간. 아, 149 아니에요. 이제 사오리 같은 경우는 피니쉬가 거의 붙어있는 상태에서 서브미션이 나니까 이제 레슬링을 하시려면 붙으셔야 되잖아요. 네. 붙는 것 자체가 사오리의 그 서브미션 범위에 들어가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되거든요. 사실 저는 자신 있으니까 붙는 거고 사오리 경기 영상 보면 케이지 레슬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케이지 레슬링으로 한번 고통을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챔피언의 자격이 없다라고 주장을 많이 하면서 오시마가 기분이 실제로 굉장히 나쁜 상태예요. 약간 가짜 챔피언을 자기한테 붙여주는 게 아니냐. 본인은 온갖 토너먼트와 수십전을 싸우면서 얻어낸 벨트인데 그 쌍칼 박시훈 선수는 너무 거저먹은 가짜 챔피언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부러우면 한국으로 오세요. 그래서 한국으로 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더 쌍칼 선수의 벨트를 노리는 것도 있고, 솔직히 얘기하면 아 이거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고스트 선수랑 싸웠잖아요, 서울의 선수가. 저는 그게 그 심판이 이기게 해줬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 2라운드 때 아, 예, 그 논란의 장면, 논란의 장면 뭔지 아시죠? 예. 예, 저는 그때 이제 고스트 선수가 오히려 사오리 선수를 깔고 파운딩을 칠 때, 예. 그때 사오리가 많이 떨어져 있었거든요, 체력이. 그대로 쭉 갔으면 승부가 바뀌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심판이 스탠드업을 시키면서 이게 사오리에게 또 기회가 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번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딥은 불컴이랑 약간 다르게 스탠드업을 안 시킵니다. 예, 그거는 또 약간 야차 선수 같은 경우 조금 잘 고려를 해야 되고. 예. 유지수 선수나 뭐 양해준 선수나 피에로 선수한테는 너무 좋은 소식이고. 예. 저번에는 우리 심판 덕분에 사오리가 이겼다면, 이번에는 딥의 룰 덕분에 우리 쌍칼 선수가 이기는 그림 그려보겠습니다. 엘보 룰이 있다고 전 들었거든요. 네. 그라운드 상태에서 안면 엘보가 가능한 거. 예, 엘보는 다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수직만 안 된다고 들었어요. 요것만 안 되고 요런 건 다 돼요. 예, 예. 맞아요. 사커키 없었어요. 제가 100% 이기는데 사커키 있어서 99% 이길 것 같습니다. 아... 우아라주리가 상승률 너무 잘 찾아요. 진짜 아마추어한테 졌을 때 일본에서 살 수 있겠냐고 꼭 이렇게 전달해주고 싶어요. 그렇게 네. 입을 털고 어떻게 그 도쿄에서 살 수 있겠냐고. 아 그렇게 하고 지면? 네. 그렇게 하고 지면 네. 그러면 한국에 와라. 내가 술 한 잔 정도 사줄 수 있으니까. 좋습니다. 이민호는 돈이 더 들겠지만 그렇게 되면 뭐 비행기표 우리가 끊어주죠. 아, 예, 예. 끊어주실 겁니다. 예, 끊어줘야죠. 예. 이기고 난 다음에 뭘 못합니까? 오하라 선수나 오시마 선수는 이번에 벨트를 못 따도 블랙컴뱃에서 계속 활동하고 싶어 해요. 예. 그러니까 유난히 이번에 말이 많은 이유가 네. 제 생각에는 이제 불컴의 유행에 이제 따라가려고 특히 욕심이 있어요, 확실히. 짜식. 욕심이 보입니다. 사실 집은 이런 도발 영상이나 이런 걸 안 하는 단체예요. 굉장히 보수적인 단체인데, 근데 이번에도 저보다 먼저 저를 먼저 도발하는 영상을 찍고 굉장히 당황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바이퍼 선수 한번 얘기해 봐야죠. 예, 왜냐하면은 선수 대표 포함 그냥 공통적으로 무시받고 있는 체급이 지금 아톰급 플라이급이기 때문에 오. 아 저 할 말이 많을 것 같아요. 굉장히 의아합니다. 계속 의아하다고 하네요. 이게 네. 대표님은 뇌에 지방이 많이 꼈고 네. 그 선수는 어릴 때부터 운동만 해가지고 공부를 안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머리가 나빠가지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 상대 선수에서 잘하시네요. 그 선수가 진짜 그냥 완전 엘리트 유도 출신이거든요. 네. 네 그리고 좀 특이한 점이 사오리랑 그 같은 유도 동기인가 뭐 선후배인가 그래요. 아 네. 그래요? 예. 그건 몰랐네요. 이제 탱크죠? 닉네임이 탱크인데 근데 왜 탱크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래플링을 하면은 다 밀어버린다 이거죠. 아 예. 그러니까 자기 앞에서는 다 그냥 쓰러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바이퍼 선수 상대로도 그냥 본인이 작전 얘기하더라고요. 대놓고 알아도 못 막는다. 자기 무조건 태클 칠 거고 넘어갈 거다. 저도 그 예. 영상을 다 봤거든요. 예. 항상 다 똑같더라고요, 진짜. 일단 무지성 태클 들어오려고 하고 넘어뜨리기는 하는데 거기까지는 잘 하긴 해요, 사실. 근데 넘어뜨리고 나서가 좀 부족하지 않나. 눌러놓는 거나 이런 건가요, 문제가? 뭐 파운딩도 이제 별로 없고 눌러놓는 스킬이 제가 유지수 형이랑 훈련을 해서 그런가 본지 크게 인상 깊지가 않았어요, 영상을 보면. 투견 선수도 사실 그래플러는 아니잖아요. 알았는데요? 아, 그래플러 아니었어요? 제 이 부분이 걱정돼요. 투견 선수도 그래플러인 줄 알았는데? 이게 막 전문 그래플러는 아니거든요. 그런 투견 선수에게 좀 테이크다운도 많이
당하셨고 이제 불컴이 아니다 보니까 스탠드업도 없고. 근데 저는 이제 테이크다운 당했을 때 스탠드업으로 일어난 건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제 뭐 그때 좀 제 몸이 정상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풀 컨디션으로 나갈 예정이고 코마킨의 타카이도 선수가 저를 왜 무시하는지 진짜 모르겠거든요. 그동안 만났던 상대들과 저랑 이제 굉장히 많이 다를 거라는 점 좀 인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선수가 약간 그 자부심이 있는 이유가 플라이급 토너먼트를 열면, 일본에서 열면 항상 4강 안에는 무조건 진출한다라고 평가받는 선수고, 실제로는 챔피언인데 항상 그 타이틀전 기로에서 2% 부족해서 그 끝발이 안 좋아서 떨어지는 선수로 유명하거든요. 근데 저도 네. 그 일본 토너먼트 나가면 이길 것 같은데요? 아니, 진짜로. 네. 저는 그래서 약간 그 선수의 그런 징크스와 특성이 이번에도 작용할 것 같아요. 그래서 태클을 치면 냉정하게 얘기합니다. 저도 이제 발포 선수가 넘어갈 거야. 아니 저도 냉정해요. 넘어가긴 해요. 네, 넘어갈 건데 안 넘어갈 생각하진 않고 넘어가면은 다시 일어나면 되거든요. 좋은 작전인 것 같아요. 네, 일어나서 네. 할 거예요. 맞습니다. 계속 일어나실 거고 네. 일어나다 보면 상대가 이제 힘이 떨어지겠죠? 네, 세 번만 일어나면 됩니다. 그때 이제 그 끝발 안 좋은 게 작용하면서 바이퍼 선수의 뭐 니킥이나, 그러니까 그 선수가 진 경기들을 보면은 결국 상대들이 일어나면은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그리고 니킥이 많이 가던데요? 이게 니킥 한 번 맞고 얘가 픽하고 쓰러지더라고요. 그거 한번 다시 재현시켜 드리겠습니다. 확실히 신뢰가 갑니다. 아 괜찮아요? 말을 해도 신뢰가 가요. 도깨비 같은 선수예요. 네 진짜 네. 일부러 넘어지고 세 번 일어나서 네. 역전할 것 같아요. 아 저는 이번에 이제 훈련한 거 좀 연습할 겸 일부러 넘어지기도 할 거야 진짜로. 아 연습 겸 일어나는 거 연습을 한 거죠. 또 이제 실전에서 써먹어야 경험치가 되는 거거든요. 서브미션 캐치는 안 당하실 것 같아요? 아 서브미션 캐치는 이게 당할 수가 없습니다. 아 절대 당할 수 없다. 오히려 제가 걸면 걸지 밑에서 그 선수가 캐치 능력이 뛰어나진 않아요. 약간 개비기 같아요 좀 느낌이. 이런 거를 이제 인터넷 용어로 흔히 애무충이라고 하는데 저한테 그런 걸 할 거를 저는 이미 알고 있어가지고 다 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 피지컬도 차이가 많이 나죠? 그 이거는 사실 비밀이었는데 제가 이번에 병원에서 이제 검사를 했거든요. 신체 검사를. 키가 커 있더라고요 제가. 아 더 컸어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 프로필이랑 지금 다른데 이건 일단은 비밀로 하겠습니다. 얼마나 컸는지요. 그래서 키 차이가 좀 많이 날 것 같아요. 키가 많이 컸나 보네요. 생각보다 좀 많이 컸더라고요. 아 진짜로. 예. 그 요거는 또 약간 제가 바이퍼 선수가 도깨비처럼 또 한 건 해줄 것 같은 이유가 그 언더독 평가될 때 이기더라고. 탑독 평가될 때 지더라고. 요번에 이기면 11월 달쯤에 리매치 어때요? 복수전. 아 좋죠. 배드가이 선수는 지금 아직 좀 어렵죠? 제가 아직 교통사고 예측 네, 때문에 치료 중입니다. 그러면 해적왕밖에 없네요? 아 해적왕 좋죠. 저는 사실 네. 배드가이보다 해적왕한테 더 복수하고 싶어서 좀 더 치욕적인 패배를 안겨줬죠? 아 인정합니다. 아 좋습니다. 해적왕한테도 화가 좀 많이 나 있는데 그 화를 이제 탱크한테 좀 풀고 남은 화를 11월 달에 해적왕한테 풀겠습니다. 탱크 정도 강자를 잡고 오면은 해적왕 선수가 2차전을 피할 명분이 안 되죠. 아 그럼요. 이제 해적왕 상대하기 전에 좀 워밍업 한다는 느낌으로 가서 사뿐히 즐겨봐야겠습니다. 탱크한테 지면 어떡하실 거예요? 잠수 탈 건데요? 아 잠수 탈 거예요? 아 반드시 이기겠다라는 그런 걸로 알아듣겠습니다. 네. 머리 그 상태로 가실 건가요? 아니면 지금 약간 이등병 느낌이에요? 아니 삭발을 한 번 더 할지 말지 다음 주 내로 결정을 하려고요. 제가 프로모터 잡습니까? 무조건 삭발 하셔야 돼요. 그럼 해야 되나요? 진짜 세 보여요. 삭발하면 이겨요? 네 진짜 이깁니다. 그럼 삭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삭발 진짜 삭발 꼭 하세요. 이게 알겠습니다. 캐릭터가 달라진다니까. 읽어보면 다음에 확실히 그 호센 느낌. 그죠 호센 느낌. 삭발하면 거의 약간 프리저 느낌이 나요. 프리저. 네 프리저. 그러니까 도쿄 침공하러 가는 프리저 느낌으로 갑시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 벤텀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일단 무시받고 있는 체급이 패더급이라는 게 좀 짜증이 나기 때문에 패더급부터 한번 가시죠. 아오이 진도 무시한다고요? 그러니까 훌륭한 선수라고 생각하는데 본인이 따놓은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뭐 네. 그런 말을 저한테 여러 명 했었죠. 근데 다 뒤졌죠. 저를 이기기 위해서 계속 칼을 갈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무라이 정신으로. 근데 전 바이거든요. 네.
백날 칼을 열심히 갈아봤자 뭐 족뱅이 치는 것밖에 안 되겠나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죠. 뭐 돌을 내려치면 칼이 부러지죠. 네. 특히 강남 선수 상대가 일본판 강남 느낌이 있어요. 좀 닮긴 닮았어요. 파이팅 스타일도 그렇고 성격도 좀 비슷하더라고요. 처음 알았거든요. 네. 아오이 진 선수를. 네. 제가 뭐 아오이 소라는 잘 알지만 누구죠? 아오이 소라를 몰라요. 그분은 아는데 아오이 진은 이번에 진짜 처음 봤어요. 네. 누군지도 처음 알았고 영상도 처음 봤는데 좀 일본판 제 동생 같더라고요. 진짜 닮았어요. 그러니까 도발도 잘 안 하는 성격이고 타코야끼 좋아한다는 것 같던데 뭐 형으로서 좀 두드려 패고 예, 눈물 젖은 타코야끼 좀 먹여줘야 될 것 같네요. 아 좋습니다. 네. 예. 실제로 파이팅 스타일이 화끈해요. 그렇더라고요. 슈토 데뷔를 했을 때부터 엄청 어릴 때부터 데뷔를 했었는데 일본 격투기에서 천재로 굉장히 각광받는. 그 정도가 천재 소리 들으면 일본도 다 됐네요 이제. 아 저도 천재를 소리 들어야죠. 비싼데. 실제로 라이진에서도 승리를 거두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라이진에서 지금 주가가 높은 개랑하고 싶네요. 그 연예인 아사쿠라 미쿠루. 아 미쿠루요? 아 미쿠루랑도 한번 해보고 싶네요. 그건 실력차가 너무 날 것 같은데 광남과 거의 관광할걸요? 이지 머니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저희 기로 감독님한테 한번. 아 네 아 맞아요. 땡치 맞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저희 체육관 오셔서 한번 운동하시죠. 오하라 주리가 사커킥을 잘 차면은 한국에는 제가 사커킥 좀 잘 줄 알거든요. 네, 사커킥의 네. 상징이죠. 사커킥 또 한번 갈겨 봐야죠. 라이진에서 뛰는 4명 선수들도 잡아버려가지고 우리가 라이진 위에 있다 이것도 한번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이번에 뛰는 경기장은 도쿄 고라쿠엔 홀입니다. 거기는 이제 더 파이팅에도 나오고 일본 프로레슬링과 격투기 역사에 굉장히 빼놓을 수 없는 성지입니다. 거기에 태극기를 꽂고 오시죠. 예. 그럼 이제 다음 벤텀급 한번 얘기해보죠. 벤텀급 같은 경우가 이제 약간 격전지거든요. 양쪽 단체에서 다 이 체급은 우리가 먹고 간다라고 생각하는 체급이에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게 너무 그 상대 선수의 경기를 봤는데 제가 좀 쉽게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경기 영상 봤을 때 경기 영상 봤을 때 그리고 그 친구가 이제 경기 전적은 좋은데 그 패를 했던 부분들을 보면은 이제 레슬러한테 패를 했던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 그래서 블랙컴뱃 단체에서는 원래 그래플링에서 조금 일찍 일으켜 세우는 게 있는데 딥에서는 그런 게 없으니까 오히려 편하게 눌러놓을 수 있을 것 같은. 아, 또 눌러놓을 거다? 예. 유지스 선수가 대놓고 눌러놓겠다 하니까 안심이 되는 부분이네요. 아까 바이퍼 선수가 그 게이처럼 뭐 개비기 얘기하는데 유지스 선수 표정이 안 좋더라고. 벤텀급의 유지스는 다릅니다. 아 맞습니다. 이거는 이제 패더 라이트 뛰던 시절 얘기고 피니쉬 갈 수 있잖아요. 피니쉬 80, 75%라니까요. 예 네, 맞아요. 참고로 저는 100%입니다. 아 왜 서로 트래시토킹 하는 거죠? 코이치 선수는 그래플링에 자신이 있어 하고 오히려 나는 그래플링은 절대 안 나올 것 같은데 라고 방심하는 것 같아서 오히려 당할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그게 이제 아까 광남 선수가 얘기했던 그 일본 격투기가 발전되지 않는 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잘한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러면은 얼마나 수준이 낮은 건지. 근데 이제 그 선수 같은 경우는 최근에도 라이즈에서 이겼어요. 네. 그리고 실제로 딥에서 벤텀급에서는 그냥 최강이라고 불리는 선수입니다. 그래서 한국 최강과 일본 최강이 만나는 거 아닐까 싶어서 너무 기대되는 경기고 한국 여론에서도 유지스 선수가 여태까지 만났던 선수 중에 가장 강한 선수다. 네 맞습니다. 네 라고 평가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이번에야말로 유지스 선수가 또 스스로를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제가 또 증명을 하기 위해서 블랙컴뱃 프로 오디션 1을 지원했기 때문에 그런 증명하는 것을 좀 좋아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또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전 블랙컴뱃 선수들이 전적으로 평가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블랙컴뱃 무대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만 오면은 아무리 그 베테랑 선수들도 1전짜리한테도 지고 막 이러거든요. 참 이상한 일들이 블랙컴뱃에서 많이 나는데 전 그 이유가 바로 저 지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블랙컴뱃 무대에 오르는 선수들은 이 리스크를 걸 줄 아는 선수들이요. 왜 그러냐? 본인이 본인을 증명할 자신이 있기 때문에 오는 선수들이 많거든요, 블랙컴뱃은. 그래서 더더욱 저기 일본 측에서 여러분을 자꾸 전적으로 무시하고 그러는데 그랬다가는 이번에 큰 코 다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상한 게 원래는 우리 한국의 프린스 선수와 라이벌 구도가 약간 그려졌었는데 예. 또 이번 상대 선수가 도메스틱 프린스입니다. 뭐 프린스만 만납니다 계속. 프린스가 좀 예. 저랑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프린스 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예. 프린스랑 못 싸웠던 거를 도메스틱 프린스로 이제 증명해 주시면 합니다. 도메스틱이 무슨 뜻이죠? 국내의 약간 이런 뜻입니다. 예. 국내의? 일본산 프린스 아, 이런 뜻으로 예. 오빠 아, 아 오빠요 뭐요? 근데 네. 그쪽에서 네. 좀 일 잘하게 생기긴 했더라고요. 아 예. 근데 일본이 진짜 호빠 문화가 좀 엄청나잖아요. 예. 아 이번에 가시면은 예. 좀 신세계를 아 그 하라는 게 아니라 예. 그 거리만 봐도 아, 예. 그 느껴집니다. 예. 오해하지 마시고요. 예. 그리고 유진수 선수 같은 경우는 약간 클라스에서도 한번 초살 기운을 가져가시는 좋은 기운이 있으시잖아요. 네. 그거 그대로 가져가시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무리 그래도 판정은 안 가시는 게 좋아요. 일본 단체 원정을 간 한국 선수들은 판정까지 가면 무조건 진짜 말도 안 되는 편파 패를 거두고 온다라는 게 요즘 흐름이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옛날에도 그랬죠. 옛날에 네. 동현영도 옛날에 네. 뭐야 일본에서 웰터급 챔피언전 할 때 거의 일방적으로 경기 3라운드까지 했는데도 판정 갔는데 결국엔 무승부인가? 막 그랬을걸요? 압도적이었는데 압도적인 뭐, 경기였는데 아마 전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렇고 요번에 그래도 사이키 대표가 신경 써준 게 한국 선수들 요번에 들어가는 경기 7경기는 5심제로 하겠다. 그래서 5명의 심판이 들어갑니다 우리 경기는. 근데 그 5명이 결국에 다 일본인 아닌가요? 그렇긴 합니다.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섯 명이 다 50을 봐버리면 뭐 방법이 없긴 합니다. 공정하게 중국인 5명을 불러야 할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중국은 더 난장판이에요. 물론 저는 제 경기 제 손에서 끝낼 거긴 해요. 네 저도 그게 낫다고 봅니다. 타이키 대표가 그래도 성격이 격투기에 진심이신 분이기 때문에 5명 심판제 했을 때 여러분이 50을 설마 당할까 싶긴 합니다. 만약에 50이 있다 그러면은 저도 한 퍼포먼스 하기 때문에 가서 뺨을 때리든 거기서 상을 둘러엎든 하겠습니다. 예. 이번에 이기면 이제 벨트가 카자흐스탄 하나랑 일본 딥 나 블랙컴뱃 전라이트 전 패더 한 멘토 제우스 멘토 와 네, 그러면 총 6개가 되는데 벨트 컬렉터네요. 네 어떻게 기회가 이렇게 많이 와가지고 대체 실패 안 했으면 네 요번에는 꼭 해주세요. 아, 이번에 예, 진짜 예. 부탁드립니다. 팔을 자르서라도 안 되면 손가락 하나 잘라서라도 예, 가겠습니다. 이 정도 해야죠. 옛날 동맹 운동가들 손가락 자르고 가지 않았습니까 우리? 예, 좋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자 이제 다음 세체급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이 세체급은 사이키 대표가 생각했을 때 아 이거 풀컵이 조금 가져갈 것 같은데 싶은 체급입니다. 예, 먼저 라이트급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랙컴뱃 더 라스트 사무라이